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회상쾌 통쾌한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구독자분께서 양발로 뭔 개소리야? 자, 양발 운전 저는 절대로 비춥니다. 우리 교육할 때 학원에서 문화과에서는 양발 운전 절대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양발 운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 보여도 드리고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잘 체크하시고 충분히 숙련이 된 분만 양발로 하시는데 대한민국 양발 운전자가 한 18%가 된다는데 그 18% 중에서 숙련이 되신 분도 계시고 숙련이 안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랬을 때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내기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차례 엔진 시동을 거세요. 자, 시동 거시고요. 자, 절대로 이 영상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숙련된 운전 경력 3년 이상 되신 분이 충분히 훈련을 하신 분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개 항목 중 두 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중립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자, 브레이크 밟고 중립 B.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자, 전조등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켜고 보이죠?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각 1회씩 실시합니다.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자, 전조등 하나, 둘.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자, 상향등. 5초 내에 하향등으로 전환한 후 전조등을 끄세요. 돌리고 끄시면 되죠. 자, 이제 운전장치 두 개 끝났기 때문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기어는 지금부터 네, 미리 N까지 넣으셔도 돼요. 좌측 깜빡 키시고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 자, X를 쓸 겁니다. 저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자,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X 씁니다. 자, 이것도 내려놓으면 되겠죠. 끄시고 자, 돌발 나오면 엑셀은 떼고 브레이크를 잡을 겁니다. 자, 돌발 없네요. 자, 엑셀. 자, 이렇게 두발 테크닉 쓸 때는 절대로 발이 브레이크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만 쓰셔야 돼요. 운전하고 똑같습니다. 자, 오, 스탑. 자, 부드럽게 썼죠. 엑셀은 안 씁니다. 자, 시간 보고 에, 3초. 자, 엑셀. 자, 충분히 훈련되신 분들만 하셔야 돼요. 내리막 브레이크 살짝 쓰면서 가볍게 쓰셔야 됩니다. 자, 왼쪽 보면서 자, 두 발로 한다고 시험에 브라켓 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서 하는 겁니다.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자, 지금 저희가 신호등 지금 꺼놔가지고 신호등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신호등이 껐을 때는 신호에 반 실격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신호등이 들어와 있겠죠. 예. 자, 보시면 브레이크 얹고 출발. 자, 떼고 자, 부드럽게 왼쪽 보고 반바퀴 자, 다 돌리고 후진기 넣고 확인되었습니다. 시험 볼 때 이렇게 한 손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숙달 되신 분들 마시고요. 예. 20안 놓게
자, 좌측감 밝히고. 지금 신호도 꺼놨다고 말씀드렸죠. 신호도 꺼놓으면 신호위반 실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양발을 쓸 때도 발을 올려 브레이크 올려놓고 쓰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게 중심이 이렇게 두 개 같이 올라가 있으면 척추도 휘기도 하고 힘 조절이 안 돼요. 브레이크나 엑셀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 풋레스트 올려놓으신 다음에 필요할 때, 우리가 한 발 운전할 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두 발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필요할 때만 왔다 갔다 하시고 엑셀은 그대로 떼고 밟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속도 올리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붕 20 이상, 그 다음에 브레이크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떼고 이런 식으로. 자, 양발 운전은 절대 비춥니다. 양발 운전은 훈련할 시간에 한 발로 왔다 갔다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예. 자, 우측감 밝히고. 저는 이제 양발 운전을 많이 훈련을 해봤어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훈련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브레이크가 확확 들어가요. 차량을 정차한 후 기어를 중립,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시생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방금 제가 양발 운전을 한번 장례 기능을 해봤습니다. 뭐 양발 운전해도 시험 볼 때 실격되지 않지만, 그래서 양발 운전은 충분히 훈련되신 분들이 하고 초보분들은 절대 쓰지 않고요. 지금 양발 운전으로 제가 한번 달리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드럽게 쓰고, 자, 부드럽게 이렇게. 자, 하고 스탑. 이때 발이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그제? 떼고. 자, 뭐 시범 삼아 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양발 운전을 해봤습니다. 이때 양발 운전할 때 똑같죠, 그죠? 왼발 오른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때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훅 하기 때문에 몸이 앞으로 쏠릴 수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하시고, 양발 운전은 충분히 숙련되게 훈련하신 분들만 하시고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양발 운전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혹가다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았을 때 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밟아도 RPM만 올라가지 차는 안 움직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양발 운전할 때 내가 급발진 의심사고, 두 발 동시에 밟으면 급발진이 일어나진 않아요, 절대로. 근데 내가 엑셀을 밟은 상태로 급발진이 나는데 브레이크를 계속 밟는 분들 있죠. 왜 안 멈추지? 왜 이래? 이렇게 헷갈리셔가지고 또 이렇게 급발진 비슷한 사고 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충분히 훈련되고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오른발
요게 브레이크인지 엑셀인지 헷갈리는 것처럼 두 발로 할 때도 내가 밟은 왼발이 브레이크인지 엑셀인지 오른발이 엑셀인지 브레이크인지 헷갈려서 실수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급발진이 더 많이 난다, 뭐가 급발진이 덜 난다, 이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원인 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블랙박스로 여기 다리를 찍지 않는 이상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초보분들은 이 브레이크 테크닉, 브레이크 컨트롤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발 운전은 정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좀 양발을 내가 꼭 써야 되겠다라고, 나는 쇼리샘 보니까 양발 운전하는 게 너무 멋있어요, 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해 보여, 오르막길 올라갈 때 멈췄다 갈 때 뒤로 밀리는 게 싫어서 양발을 좀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충분히 훈련한 상태로, 자, 우리가 오르막 올라갈 때 뒤로 미끌릴 때 올라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발을 써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주차 브레이크를 올리고, 여튼 주차 브레이크 내리는 게 힘드신 분들은 버튼을 누르고 오르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버튼을, 자, 한 발로 운전해 보겠습니다. 한 발로 할 때 오르막 브레이크 때문에 뒤로 밀리면은, 예, 뒤로, 자, 한 발로 할 때 뒤로 이렇게 밀리면 당황하지 마시고, 뒤 주차 브레이크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올린 상태로, 이렇게 올린 상태로 올렸죠? 올린 상태로 내리면 되거든요. 자, 브레이크 때도 안 밀려요. 자, 보면 안 밀리죠? 자, 안 밀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엑셀을 밟으면서 살짝 내리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양발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고, 그죠? 이렇게 엑셀을 살짝 주면서 떼면 되죠. 이렇게 되는데, 초보분들은 이 브레이크 컨트롤이 잘 안 되면은 갑자기 옆에서 자전거나 뭐 골목에서 사람이 튀어나올 때는 이게 헷갈릴 수 있고, 잘못하면 엑셀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고 브레이크 약하게 밟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몸이 쏠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양발 쓰지 말라고 하니까, 자, 내가 뒤로 밀리는 거 두려우신 분들은, 자, 주차 브레이크 버튼 누르고 이렇게 올린 상태로, 세게 올린 상태에서 엑셀을 밟으면서 내리시면 되고요, 또는 두 발로 양발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훈련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충분히 훈련을 하신 다음에 양발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발을 무지건 하지 말란 뜻은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할 수는 있는데 훈련이 되신 분들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초보분들은 절대 금지. 예, 양발 훈련할 시간에 두 발 훈련을 더 많이 하십시오. 지금까지 양발 운전에 대해서 한번 장례 기능 시험도 한번 봐봤고요, 또 쓰는, 예, 영상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